독타. 자, 오늘은요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11월의 준비 또 하실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주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참고로 밤 10시부터 여러분들의 마지막 질문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심야타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참여, 북타 라이브 유튜브 검색창에 북타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밤 늦은 10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선택지는 1부터 4까지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타, 북타. 주간 운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10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은요, 이 빵빠레로 상징되는 약속을 잡는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그러시기에는 아주 좋은 한 주입니다. 여기 무너지는 다리와 미로가 있어요. 실행을 하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일이 꼬이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사랑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대인관계나 연애에서요. 약속을 잡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고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기만 하고 소득이 없는 그런 한 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무언가를 실행하셔도 상황이 꼬인다고 할까요? 문제거리가 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한 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준비하셨던 아니면 기대하셨던 그리고 무언가 진행하셔야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실 거예요. 대인관계에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에 좋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고요. 수목금 갈수록 그냥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고 어디 크게 멀리 이동수를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일을 투자를 하신다거나 진행을 하시면은요 살짝 미로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진행될 수 있으니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벌이라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셔도 결과가 안 따라주는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일주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과 일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몸상할 수 있습니다. 욕심, 욕심은 금물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처리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혼자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몸벌입니다. 어느 정도는 티를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냥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거리기만 하면은 아무도 몰라주고요. 자기 몸만 버리고 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마음에 상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벌의 타로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신다는 거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시고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나침판은 어차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도 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좀 안타깝지만 이번 한 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들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고요. 그런 거는
가볍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넘기세요. 그냥 예, 하시던 일만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소식의 타로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소식,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좋은 예, 연락이 들어오실 거고요. 연애에서도 앞으로 많이 발전하실 거예요. 자, 여기 끊어지는 예, 다리와 미로는 그냥 비즈니스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결론의 타로에 이 벌이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성과가 좀 따라주지 않는다, 비즈니스 쪽에서 그런 한 주, 그리고 대인관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 빵빠레죠, 귀인이 나타난다.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차분하게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셔야지, 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무언가 투자하신다던가 뛰어드신다거나 이동수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연애에서도요, 요거는 예, 비즈니스가 조금 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막 신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예, 쏘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빵빠라의 타로를 만났으니 예, 뜬금포 연락 또 오실 거니까 요, 나름 또 기대해 보시고요. 한 주 예, 너무 일처리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자, 욕심내봤자 여러분의 몸만 축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다른 사람도 또 예, 좀 알리세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 티내라는 말씀은 아니라 너무 혼자 끌어안고 혼자만 감수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충분히 예, 10월에 한 달을 마무리 짓는 예, 좋은 기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예, 잘 지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10월의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선택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예, 제가 지금까지 주간 운세에 뽑아온 것 중에서요, 연애의 기운이 가장 좋은 이번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기회의 타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바쁘다는 의미의 비즈니스인데요. 예, 뭐 비즈니스는 뭐 그냥 예,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요 사랑의 타로와 그 다음에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결단을 암시하는 저울과 칼이고, 여러분에게 눈앞에 별이 반짝인다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요 말발굽은요, 기회와 행운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요, 연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개인 리딩 받아보셨나요? 자, 그런데 이 타로를 선택했다 그러시다면, 연락이 제가 뭐 10월 말 뭐 11월 초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 주 기다려보세요. 이번 주는 무조건 행운이 있으면서요, 연인이 있고 즐거움의 타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면요, 그냥 뭐 안부 인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짝남이나 썸남, 뜬금포 연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결단과 칼이 있습니다. 제가요, 뭐 대인관계니 비즈니스니 요거는요, 이번 한 주에는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호하게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요, 여러분들의 연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지금까지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뭐 내 앞에 예, 처리할 산더미처럼 쌓인 그런 일 처리 뭐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요 뭐 진짜 뭐 연애 없으시다면 그냥 좀 쉬세요. 그냥 쉬어버리는 한 주 괜찮아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쉴만한 예, 자격이 있으시고요. 자, 그게 없으시다면 짝남이나 썸남 예, 뜬금포 연락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회 기다리고 계시던 그 재회의 연락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자, 여자의 눈앞에 이 별은요, 기회의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운까지 있기 때문에요. 자, 칼과 저울 여기서 살짝 걸렸는데요, 만약에 정말 막 2년, 3년 이렇게 연락이 끊어져 계셨던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분들한테 갑자기 연락 온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요번 참에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시거나 그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과감하게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연락하시면 연락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셨을 거고요. 관계가 급 발전돼서 연인 사이로 훅 가버릴 수 있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일과 뭐 공부, 뭐 비즈니스 타로 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할게 많으시다 그러시면은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애의 관계, 이성의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해서 이한 주가 지나셨을 때 솔직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저울과 칼이에요. 이 저울과 칼은 연애에서만큼은 희망의 탈이 있으시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저울과 칼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먼저 행동하시고 뛰어드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이 비즈니스에 만났으니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이 연애 쪽, 너무 잘 풀려도 문제겠죠? 어느 정도는 칼같이 좀 잘라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냉정함이 좀 요구되는 또한 주이기도 하고요. 아, 이게 이렇게 뜬금없이 요때 나와줬네요. 저는요, 지금까지 주간 운세 한것 중에서 이 연애 쪽으로는 최고의 한 주가 이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금전적인 기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남녀가 손을 붙잡고 있는 이런 타로들은 나와 성상이 맞는 상성이 맞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와 잘 맞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연애는 이번 한 주에 그린라이트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연락하시고, 그리고 뭐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말 이런 거다 하세요. 섭섭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잘 풀어주실 겁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에 여러분은 최고의 연애 운이 들어있는 한 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응원드릴게요. 폭탄, 폭탄! 세 번째 선택지. 자,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마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허물어져 가는. 자,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무너지는 집이 있고요. 마녀. 하지만 여기 이렇게 눈동자 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여기 초록색의 자연을 상징하는 이 타로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눈앞에 자 이렇게 불꽃이 촛불이 또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요 타로는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누군가의 등 떠밀리듯이 무언가를 처리하셔야 돼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등 떠밀리듯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남들이 시켜서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이 기회는 좋은 결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 무너져버린, 헛심만 빼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촛불이죠? 눈앞에 촛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차피 그 일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무와 여기 나무에 기댄 사람, 요거는요, 지지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하신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한테 영향가 있는 사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일이 꼬였을 때 그것을 으쌰으쌰 같이 응원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게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하신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렇게 예 무너져가는 집, 아유 그냥 시간만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비즈니스와 일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10월의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차분하게 이번 한달 정리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좀 쉬고 싶기도 하시고 예, 월말 정산 정도로 해가지고 일도 그 정도만 예, 하시는 거 예, 나쁘지 않은데 애초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월의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1월의 첫째 주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지금부터 일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예,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요. 다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는 그일 미루신다거나 아유 하기 싫은데 하고 등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 예, 등 떠밀려서 시작하시면은 예,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비즈니스나 학업에 집중하셔라.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기회의 타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예, 여러분들에게는 예, 무언가 시작하시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연애 쪽으로는 이 기울어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 사고, 예, 사건 사고가 아니죠. 좋은 일은 예, 그냥 뭐 크게 바라실 건 없으세요. 그렇죠? 예,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예, 좋은 일이 예, 뜬금없이 생기진 않겠죠? 예. 그리고 기운도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뭐 연애 쪽으로는 제가 딱히 예, 조언의 말씀을 드릴 건 없고 그냥 좀 평범한 한주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금전적으로도 자, 이 나무와 지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돈 들어오실 때 있으시고 돈도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한 주를 그냥 마무리 짓겠다. 한 주를 그냥 쉬겠다. 그런 마음이 크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뛰어드셔야 되고요. 조금 더 욕심내셔야 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이셔야 돼요. 어차피 누군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살짝 고춧가루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수요일 정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연의 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화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수요일부터 태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 먼저 자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요. 그거를 조금만 달리 해석하자면, 예, 요령 있게, 예, 사람들 앞에서 조금 하는 척 하시고, 예, 뭐, 그것도, 뭐, 비즈니스, 뭐, 직장 생활 요령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점수를 치자면요, 예, 대인관계랑, 그 다음에 연애 쪽은요, 좀 빠져나가네요. 79점 정도 드리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을 거예요. 솔직히 좀 쉬고 싶으실 건데 하셔야 되니까 한 80, 한 7, 8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회, 의외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92점, 93점 드릴게요. 이런 촛불과 별이라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예. 무언가 바쁜 일이 들어오고 아, 내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아, 좀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예.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주 세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덕타, 덕타. 오늘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그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여기 태양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이익이 자, 예상됩니다. 돈 들어오실 거예요. 자, 준비하셨던, 예, 기다리셨던 그 돈이 들어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번 한 주가 지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들어올 테니까, 자, 이 뗏목은, 자, 망망대해 홀로 있다는 그런 외로움,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다는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돈도 마찬가지고, 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애 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벽난로의 불이 활활 지펴주고 있습니다. 점점 좋은 기운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요. 대인관계, 연애 운에서 절대로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여기 사랑의 타로 있고 손을 맞잡은 이 연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연인의 타로는 대인관계를 자 그리고 이 사랑의 타로는 연애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악마 그리고 독수리 이 타로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러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사건 사고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예, 여러분들은 잘 풀리실 거예요. 대인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요거는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타로예요. 만약에 예 이번 한주 예,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예,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예,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 그러시다면요 어차피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이거를 내 탓이다 니 탓이다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태양의 타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 요게 나오면은 뭐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또 독수리로 상징되는 죽음과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이번 한 주를 즐기시는 것과 동시에 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과 사고 이거는요 어차피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겸허하게 예, 받아들이시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버티셔야 되고요. 태양이 타로 있으니까 금전적인 돈은 들어오실 거예요. 막좀 불안하고 걱정하셨던 그 돈, 예,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생각보다 좀 나눠서 들어오든 뭐 어쨌든 예, 들어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기운이 벽난로에 불이 활활 지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기운을 탈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좀 부정적이에요. 사건과 사고. 자 이거는 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제 경험상 예,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전화를 다 꺼놓으시고 뭐 집에만 숨어 계시고 뭐 다른 사람 안 만나시고. 예, 그런 걸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 그냥 시간만 좀 가라. 그런 마음으로요. 예,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분명히 예, 떨쳐버릴 수 있는 일이세요. 자, 연인 사이에서 살짝쿵 다툼이 예상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해결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인해서 일이 잘 풀어지실 거예요. 힘든 거 있으시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자, 도움을 구하시면 예, 그분들이 예,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이시라도요.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고 좀 도움의 손길을 예, 주실 거예요.
자, 연인 관계에서 쌓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짝남이나 썸남, 그 재회를 원하신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먼저 연락하신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자, 일단은 좀 그냥 기다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그거는 믿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등뭐 누구 뭐 썸을 탄다는 등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혼자만 괴롭히는 그런 일이지.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맞잡은 여인이 있죠. 절대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번 한 주는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나가시고요. 돈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 후반에 들어온다고. 자, 그리고 기운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살짝 아쉽지만 대비가 안 되는 약간의 사건,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한주 시간에 해결해 줄 겁니다. 그냥 버티세요. 그렇게 지나간 한주 되시면 되고요. 고민하시는 거 있으셨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예, 의외로 잘 풀어집니다. 도움의 손길 주실 거예요. 어려워 마시고 얘기하시고요. 연애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굳이 연락하실 건 없으세요. 예. 그리고 뭐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지금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소문이에요, 소문. 그거 누가 얘기했든지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핵심, 이번 한주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기운들이 물러가고 이제 점점점점점점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10월 한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만 잘 버티세요. 그럼 11월 달은 여러분들의 한 달이 되실 거예요. 다 폭탄.